안녕하세요, 캣데디입니다. 여기 갓버닝썬을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. 폭주영재 레츠앤고 만화보다 먼저 세대의 달려라 부메랑으로 나왔던 그 만화 속의 키트죠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만화에 나왔던 키트들을 사실 좋아하진 않았어요. 작업을 해본 것도 슈팅프라우더스 하나밖에 없고요.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손이 갔냐면은 이름이 버닝썬이잖아요. 그래서 진짜 이제 불꽃 무늬를 요 부분에 불꽃 무늬를 좀 집어넣어주면 어떨까. 카울 이 사출 몰드를 딱 봤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몰드 형태가 굉장히 깊어요.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로 이 가리고 자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. 리프로 일단 바디 밑색을 칠해 왔어요. 여기 날개 부분은 건조 중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은색 부분을 남겨야 되니까 일단 설정샷대로 여기 동그란 부분, 아 이거 진짜 마스킹 굉장히 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도전은 해 볼게요. 하다가 안 되면 스티커로 떼울게요. 네. 마스킹 해봤는데 이거 거의 99% 망할 거예요. 이미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면서 엄청나게 지금 기스가 났거든요. 와, 이렇게 굴곡이 크고 깊고 너무 힘든 공간이에요. 아, 뭐 크게는 기대를 안 해요. 사실 어떻게든 완성을 해서 네, 얘는 빨리 경기장에서 기스를 내버려야겠네요. 자, 이번에는 요렇게 라인을 잡아서 여기가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일단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필요한 부분만 마스킹을 하면 되겠죠. 노란색까지 지금 칠해 봤는데요, 오늘 굉장히 간과한 게 있어요. 오늘이 하필 수능이네요. 아시다시피 수능일은 굉장히 춥잖아요. 온도를 체크해 봤더니 지금 야외 온도가 1.8도 이한 거 같더라고요. 어쩐지 도료가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두껍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. 지금 여기 모서리 부분에 도료가 결국에 안착이 안 됐어요.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야외 도색이 거의
불가능한 상황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하면 안 되겠죠? 네, 어떻게든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대충대충 그냥 적당한 퀄리티의 합의를 보면서 계속 완성을 해볼게요. 까지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그 위에다가 주황색 칠해왔거든요. 여기다가 이제 빨간색을 한번 더 올려서 불꽃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줄 거예요. 여기도 마스킹 조금만 하고 빨간색으로 넘어갈게요. 주황색 칠한 거에다가 빨간색까지 다시 올려서 왔습니다. 여기 주황색을 멀쩡하게 보호하고 있는 뭐 마스킹 테이프만 궁금한데 한번 뜯어볼게요. 대충 이런 느낌으로 살려놨고요. 요거는 옛날에 피부왕 통키 생각나네요. 불꽃으로. 네, 전혀 연관 없는 것 같은데. 이제 요 앞부분을 이제 다 이제 다시 덮어서 나머지 이 몸체 부분은 어떤 색깔로 해볼까요? 네, 검정색으로 칠해서 마무리를 해서 왔습니다. 원래 검메탈 뿌리려고 했는데 뿌리다가 덮어버렸어요. 색깔 내기가 여기 붉은 계열이 지나가기 때문에 뭔가 좀 강한 대비감을 더 살리기에는 검정색이 더 멋있을 것 같아서 일단 검정색 가져왔거든요. 요 상태로 이제 오늘 도색할 건 일단 다 입혀봤으니까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이제 개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완전히 번져서 엉망진창으로 나왔거든요. 역시 이번에 갓버닝썬은 몰드 깊이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였던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거의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건 거의 복구가 안 될 것 같거든요. 기본 스티커의 창문이 바로 편광필름처럼 변해버렸죠. 아, 이거 편광필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기본 스티커 위에 편광필름 붙여서 다시 붙였는데도 효과 좋네요. 네. 반사광이 초록색, 빨간색 같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. 야, 편광필름 붙인 창문 멋있죠? 전체적으로 이제 강렬하게 빨간, 노란, 검정의 대비 속에서 그때그때 다르게 보이는 초록색, 그리고 노란색, 빨간색. 아, 내가 지금 도색이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안 들 정도로 최악의 마감인데 얘는 중간까지는 잘 와준 것 같아요. 자, 이 차는 제가 갓버닝썬에서 그 버닝썬의 이미지를 앞부분에 표현을 하고 싶어서 차 이름을 리얼 버닝썬이라고 한번 지어봤어요. 네.
진짜 버닝썬의 이름에 걸맞게 불꽃이 리얼하게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리얼 버닝썬이라고 숟가락만 얹은 거죠. 원래 이름 잘 지어놓은 거에. 네, 어쨌든 이제 라벨을 붙여볼게요. 빨강 노랑으로 이 끝 날개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고요. 여기 편광필름, 아 이거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와, 특히 이렇게 빛날 때. 네. 그리고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예상대로 많이 번졌지만 역시 화려한 라벨링에는 시선을 빼앗겨 버리네요. 이렇게 해서 유광 마감을 하고 이제 완성 사진 촬영해 볼게요.